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역광 진영욱입니다. 예. 어제는 관천장 5일장입니다. 오늘은 임실장 1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예, 바람 좀 쐴 겸 해서 장에 뭐가 나왔나 하고서 장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러 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꽃이더라고요. 길가에서 이렇게 그냥 꽃집에 와서 파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눈에 꽃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그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샀냐면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서 뭐 사봤습니다. 해서 특이한 것 중에 저는 다육이에 대해서 별 적인데 저희 아내하고 다육이 판매장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이런 다육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방울봉란금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수선화 꽃이 하도 이뻐서 사왔습니다. 수선화 이건 화분에다 심지 말고 땅에다 해서 월동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내년에 또 꽃이 핀다나요? 그래서 이건 땅에다가 심을 겁니다. 이건 제라늄. 이건 제라늄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꽃. 제라늄. 꽃도 이쁘죠? 제라늄. 이건 10,000원 줬습니다. 10,000원. 이건 로즈마리 허브. 어우, 향이 무척 좋습니다. 로즈마리 허브. 이것도 월동이 안 되더라고. 저희 아내가 옛날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밖에 여기 하우스에 심어놨는데 난방할 때는 사는데 난방 안 하니까 얘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방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 마삭같이 생겼는데 마삭 이게 아마 덩쿨 식물 같아요. 이렇게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사왔냐면 저희 아내가 이 화분을 작업장, 저희 아내 작업장인데 여기가 꼭 여기서 다육이 작업하고 여기서 화분 작업은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런 화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예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생각에 이거 이런 데다 걸어서 이걸 키우려고 했나 보다 해서 이걸 이제 부포토 제 안에 옆에서 본걸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다육이 공부한 걸 가지고 한번 분갈이 작업을 화분 분갈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분갈이는 얘는 땅에다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땅에다 심을 거고 아니면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올리면 연출이 되는데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옛날에 약탕기죠. 옛날 시골에서는 여기다 약, 막, 한약 처먹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얘는 되는데, 안 돼요. 얘가 월동을 해야 꽃이 핀대요. 얘는 꼭 땅에다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요 자체도 괜찮은데, 얘는 땅에다가,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요 화분 흙은 저희 아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란 껍질을 이걸 바싹 말려 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막 비율로 섞더라고요. 해서 해놨고 상토 그다음에 여기도 좀 있네요. 이걸 이용해서 또이 안에도 보면 바나나 껍질도 같이 여기다 이렇게 많이 큰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선화는 여기다가 좀 수분 좀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심어 놓으려고요. 이게 예, 알뿌리 양파처럼 이렇게 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월동을 해야 꽃이 핀다네요. 그래서 이걸 좀 털고 지금 뿌리가 너무 저기 돼 있네요. 밀집 잘 크라. 참 꽃도 인상하고 비교하면 참 저긴데요. 꽃은 졌다가 다시 피는데 사람은 한번 가면 못 오나 봐요. 그래서 꽃은 폈다지고 그런데 내년에 또 이쁘게 피겠죠, 여기서.
여기다가 화분에 있는 걸 이식을 했습니다. 이건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 이것도 저희 아내가 심은 건데 왜 여기다 심냐고 했더니 나중에 손자들 따먹으라고 여기다 심어놓는다 했는데 잘 크고 있네요. 자, 여기다 수선화는 여기다 심고 내년에 금년에 치고 내년에 피겠지. 아이고. 자, 아까 이 화분을 하나 선택했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다 뭘 심었었나 모르겠어요. 다 말라지겠네. 제 아내가 심어놓은 건데 요 상토하고 섞었던 거. 그래서 요거랑 계란 껍질하고 요거랑 상토하고 한번 섞겠습니다. 상토가 보니까 꽃에는 거의 4월 때 보면 다 상토로 돼 있더라고. 상토만 있어요. 흙은 하나도 없고. 나머지를 이걸 채워야 되겠죠. 딱딱 다져서 이제 마사로 위에다가. 자, 이쁘죠? 여기 로즈마리, 허브. 자, 이건 됐습니다. 옮겨놓고. 네, 이번에는 제라늄을 한번 여기다, 예, 네, 한번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화분 분갈이. 이게 다 죽었어요. 이렇게 싹. 작년 겨울에. 제 아내가 여기다 뭘 심어놨을까 모르지만. 분갈이를 해야지. 아우, 뿌리가. 이렇게 쨍쨍 감았네요. 이걸 아마. 좀, 어떻게. 숨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뜯어내나. 이렇게 잔뿌리 다시 새뿌리 나도록 이 공기가 들어가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 가운데가 오도록 자리를 잡아주고 이것을 넣어줘야 돼. 계란 그리고 여기서 나온 흙으로 해주고 그래도 잘 공기 안 들어가게 흙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두드려 주고 이걸 또 이 사이에다가 물 줘도 흙 안 튀게 여기다 이렇게 쫙 또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크면 삽목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예, 이거 아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이건 안 물어봤습니다. 와삭 넝쿨 식물 같은데 이걸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니까 계란 껍질하고 흙하고 해놓은 걸 밑에다 이거 넣고 그다음에 여기 상토하고 섞어놓은 흙을 얘는 두 개를 심어놔야 되겠어요. 하나 심으면 좀 빈약할 것 같아요. 어디 봐 가운데. 네, 좀 풍성해 보이네요. 그죠? 풍성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계란 껍질을 여기로 넣고 계란 섞어서 뭐든지 정성인 것 같아요. 꽃 같은 것도 정성. 특히 남자분들도 집에 가실 때 저도 저희 아내하고 살 때 꽃은 신혼 때 한 5년간 이렇게 무슨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하면 꼭 꽃을 사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귀가하실 때게 꽃 예쁘게 해서 사갖고 가시면 사모님들께서 화났다가도 웃으실 거예요. 꽃 꼭 사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습관화 되시면 좋은데 그게 참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실 때 항상 여러분들 둘이 계실 때가 가장 좋아요. 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인생 외로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같이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걸어놓으면 여기다 걸어놓으면 잘 크겠죠.
예, 꽃을 심고, 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요즘에 제가 간간이 유튜브 들어가서 다육이를 또 공부하는데요. 예, 제 아내가 거실에다 키워놓은 다육이 정리하면서, 예, 잎꽂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잎꽂이. 잎꽂이 하려고 한번 이 잎을 따다가 지금 마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 작업장에서, 다육이 작업장에서 제가 초보 다육이 심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육이 꽃나무 심는 거, 화분갈이라고 하죠. 심는 거 보여드렸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 왜냐면 혼자 찍다 보니까. 좀 많이,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해서요, 그걸 항상 머리에다 놓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게 되는데, 항상 내일은 없다 하고 생각하시면 아마 답이리라 생각합니다. 내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없다가 하면은 전부 다가 아니고요.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라든가 내일은 없다 생각하시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